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화장품을 기부하는 영상이고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지금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템들을 이제 겟레디윈미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저는 사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어쩌면 두 번 정도는 가는 영아원이 있어요. 그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기를 안을 때 발이 너무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마음을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찍게 되었어요. 작년에 찍게 되었고 찍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그 담당자분과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었고 그 저녁을 먹고 나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어떤 화장품을 만들거나 출시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담당자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때마침 생각났던 게 아이들이 바를 수 있고 할머님, 할아버님들 이렇게 들도 바를 수 있고 그렇게 모두가 바를 수 있는 대용량의 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그린더마 크림이 그거와 맞았어요. 이 그린더마 크림이 그거에 너무 부합한 크림이었어요. 아이들도 바를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누구나 바를 수 있는 그 네이처 리퍼블릭 담당자님께서 그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성분 업그레이드를 하고 원래 좋은 제품이지만 더 좋아지면은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1월 달에 제가 그 담당자님을 만났고 이제 1년 만에 이걸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린더마 크림 기획 세트를 아이들 50명에게 기부하게 되었어요.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만 그냥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좀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착한 크림을 착한 일에 좋은 일을 쓸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제 1년? 제 올해 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이제 제 생일 이제 전후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긴 한데 제 생일에서도 저를 위한 선물을 늘 해왔지만 이게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할 수 있는 생일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너무 의미 있고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일 것 같아요. 이게 또 눈물 나려고 하네. 아무튼 이제 너무 좋은 일을 함께 해주신 네이처 리퍼블릭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겟레디 이미 지금 한 메이크업은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전부 다 한 메이크업인데요. 그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로 바를 제품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린더마 라인인데요. 기획 세트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린더마 세럼하고 그린더마 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기획 세트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얻어서 이제 2탄으로 기획 세트 2탄으로 크림 미스트와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기획 세트로 이제 나와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건조한 겨울이잖아요. 건조한 이 겨울에 바를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크림 미스트와 얼굴부터 온몸까지 전부 다 바를 수 있는 이런 바디크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 세트가 나와 있어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 네이처 리퍼블릭은 좀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서 퀄리티는 또 괜찮고 미스트를 저는 보통 스킨은 잘 안 바르는데 이 미스트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말 보습감이 뛰어난 미스트여가지고
스킨 대신 닥토로 쓰셔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휴대용으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용으로 쓰셔도 되고, 여행 갔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사력 자체가 좀 무겁게 날아갈 수 있는데, 분사력도, 안개 분사예요. 꽤 괜찮게. 네, 분사력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메이크업 이제 다 마치고, 그 후에 사용 한번더 뿌려주시면, 약간 픽싱되는 윤광 효과도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 좀 이따 베이스 메이크업 해보고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바를 제품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굳이 따로이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병풀 추출물하고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하고 센탈라 아시아티카 주 성분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민감하거나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보습 장벽 크림이 될것 같아요. 작년에 원브랜드 메이크업 찍을 때도 이 제품만을 바르고 사용을 했는데, 이런 계절, 이게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온 가족, 전 연령대가 쓸수 있는 크림인 거는 확실해요. 이게 바디 크림이 아니거든요. 페이셜 크림이에요. 페이셜 크림인데 온몸에다 쓰라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크림이 한 30ml에서 50ml 정도 되니까, 근데 심지어 이 크림은 용량이 190ml이니까, 보통의 크림 한 4개, 5개를 살수 있는 거를 이 하나로 다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성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나쁜 것도 아닌 제품이어서 저는 학생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고, 대용량의 바디크림이나 대용량의 뭐 온가족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발라보면은 리뉴얼이 됐어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같이 기부를 하는 건데, 사실 1탄? 그 작년에 썼던 그린더마 마일드보다는 훨씬 더 뭔가 더 스무스하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 흡수도 빠르고 보습 맛도 훨씬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향에 좀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개선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0시간 동안 안 씻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바르긴 하지만, 그래도 100시간 보습도 되고, 자극, 뭐 찬바람이든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만지는 거에 의한 그런 자극에 의한 피부 장벽을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고, 민감성 피부 분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자극 실험에서도 완료를 받았고요. 하이퍼 알레르기 평가 시험에서도 완료된 제품이라서 누구나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방스 에어스킨 핏 토너 프라이머 01번 핑크 컬러예요. 지금 제가 이거 두 개를 들고 있죠. 사실 다른 것들은 버렸어요. 두 개를 더 버린 상태고, 보시면 이거는 빈통이에요. 영상에서 자주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뭐 따로 촬영을 갈 때도 항상 들고 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태국을 3주를 갔을 때에도 이걸 두 개를 제가 사서 가져갔거든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도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으면서, 프라이머 기능까지 있으면서, 톤업까지 돼요. 제가 좀 하얀 편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목에까지 발라요. 이 베이스를 목까지 바른 다음에, 여기 얼굴에다만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목부터 얼굴까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목에다 보통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르면은 약간 떠 보이거나, 얼굴에 좀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 묻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한쪽만 발라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정말 저는 귀찮을 때이 제품만 바르고 그냥 나가요. 이 제품만 그냥 싹 바르고 파우더만 얹어주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너 오늘 맨 얼굴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피부 좋아 보여?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매장 가서 제발 제 말을 믿고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고, 걔가 그랬는데, 걔가 한 말이 진짜 찐이었구나. 걔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막 건조한 보송함도 아니고 촉촉한
촉촉하게 딱 밀착되는 보송함이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 가리지 않고 다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방스 에어 스킨 핏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 원베이지 Y23번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는 이제 국민 파데죠. 국민 파데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이제 매장에서 네이처 리퍼블릭 지하철 뭐 가보시면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손에 바를 때는 몰랐어요. 사실 손에 바를 때의 진가와 얼굴에 바를 때의 진가가 정말 달라요. 보통 손은 깨끗하잖아요. 손은 깨끗해서 이게 커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거는 확인할 길이 막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매장 가셔서 얼굴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버력 괜찮고 유지력도 괜찮고 무너짐도 예쁘고. 근데 이걸 좀 약간 건조해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서 말한 그린더마 이 미스트 있죠? 이 미스트와 같이 한번 혼용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미스트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저처럼 퍼프에다가 그린더마 미스트를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해보시면 정말 촉촉하면서 유지력 좋으면서 커버력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많은 양을 바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번 펌핑한 상태거든요. 한번 펌핑한 상태인데, 이 정도만, 손가락에다만 이 정도만 묻혀서 얼굴 반쪽 한번 가려볼게요. 이 파운데이션과 이 미스트 궁합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잡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파운데이션으로 어느 정도 좀 가려질 정도예요. 네. 좀큰 잡티가 있었는데 여드름이 좀 제가 심하게 났어요. 이쪽도 가려질 정도로 진짜 얇게 발라도 진짜 커버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한번 펌핑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가는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이 있는데요. 금호 매장하고 이렇게 그 종로 삼가 쪽에 그 명랑화도 근처에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이 있어요. 거기도 자주 가요. 그래서 저번에 태국 갈 때도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이 좀 여러 군데 그래도 좀 핫스팟에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태국 갈때막 급하게 그이 베이스가 또 없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그 핑크색 베이스. 태국 갈때이 핑크색 베이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막 네이처 리퍼블릭 거기 검색해서 거기 명랑 핫도그도 먹으면서 이제 이 제품도 구매를 했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린 적 있었는데, 베이스를 두 개를 샀던 이유가 그 세일하고 있었어요. 30% 세일하고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두 개를 샀었습니다. 그러면서 컨실러도 같이 사면서 사은품도 또 마스크팩도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뭔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의 장점이 있고, 매장은 매장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미스트를 한번더 뿌려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좀 밖에 날씨가 좀 춥고 건조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안개분사 미스트여가지고 베이스 위에 뿌려도 뭉치거나 떡지거나 하지가 않아요. 약간 픽서의 역할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쉐딩에 들어갈 건데요. 쉐딩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터치 블러셔 팔레트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블러셔 팔레트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하이라이터랑 쉐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쉐딩 부분을 살짝 써줄 거예요. 여기 네이처 리퍼블릭 블러셔가 좀 유명하잖아요. 입자가 좀 곱고 부드러워서, 그리고 색깔도 이쁜 게 많아서.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 가지고 여행 가실 때 쉐딩으로 쓰시고, 아이섀도우로도 쓰시고, 블러셔로도 쓰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 기부를 하면서 저는 봉사활동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네이처 리퍼블릭 직원분들 몇 분이 더 오셔서 같이 봉사활동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짱이죠. 제품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봉사활동도 하는 걸로.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터치 킬링 포인트 섀도우 팔레트 01번 어텀 무드. 예. 그래서 소프트 매트 컬러들을 발라줄 거예요. 이 컬러, 이 컬러, 이 컬러. 이 세 가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템을 썼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2호를 썼거든요. 2호를 썼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아홉구 팔레트의 컬러 구성이 버릴 컬러가 없다는 거. 보통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면은 버릴 컬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딱 버릴 컬러 없이 딱딱딱 알맞게 그리고 예쁜 컬러들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제품들로 있고,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제가 싱글 섀도우를 그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쓰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데, 섀도우 입자가 고와요. 가루날림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섀도우도 괜찮군 하고, 발색도 괜찮으면서 가루날림도 덜하고, 그렇다고 막 심하게 뭉치지도 않고 그런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나온 99 팔레트 같은 경우는 뭐 그 팔레트만의 장점과 로망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현실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컬러들도 많고, 버릴 수 있는 컬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국 브랜드에서 만든 99 팔레트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한국 브랜드에서 만든 섀도우 팔레트는 대부분 다 웨어러블한 팔레트들이 많아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잘 데일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역시 한국 화장품이 짱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까지 발라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브라운 컬러를 한번 발라줄게요. 브라운 컬러는 좀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맞춰서 쓸어주듯 발라줄게요. 멀티풀 포크 틴트 브로우 올 매칭 브라운이에요. 이거는 아이브로우예요. 아이브로우 펜슬이고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브로우에 눈썹 결을 그릴 때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좀 눈썹이 있는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네, 눈썹이 있는 편이어서 아이라인을 살짝 그리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살짝 긋고 이제 한몇초 지나서 손으로 문질러 봐도 안 지워져요. 그러면서 또 아이브로우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브라운이 좀 얇은 브라운이에요. 얇게 바를 수 있고, 또 심지어 티 안 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라인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사실 눈썹에다도 쓰기도 하지만 아이라이너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삼지창 끝부분에다만 줘서 정말 얇게 그려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블러셔는 제가 사실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는데, 이 블러셔를 테스트를 해보고 좀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블러셔를 바르고 가볼까 합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에어리 코튼 블러셔 01번 진저 베이지. 시즌에 FW나 이제 SS, 다걸 SS의 뭐 뉴룩 그런 시즌에 피넛 버터 컬러가 약간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진저의 느낌의 약간 피넛 버터 크림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컬러인데 정말 부드럽게 발리죠.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 진짜 이름 그대로 코튼처럼 발려요. 찍으시고 손으로 펴발라 주시면 되세요. 저는 다크서클이 좀 있으니까 다크서클 있는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펴발라 줄게요. 바로 올렸을 때 뭉치기가 쉽상인데 전혀 뭉치는 것도 없고 맑게 수채화처럼 올라갑니다. 진저 베이지 컬러. 이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 네이처 리퍼블릭의 리얼 듀듀로 벨벳 립 페이드 코랄과 네이처 리퍼블릭의 키스 마이 에어리 매트 립스틱 05번 딥노즈 컬러예요. 팁으로 나와서 돌려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 안에 솜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기도 좋은 립이고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텍스처가
보통의 매트립이랑 다른 게좀 약간 워터리한 매트립이라고 해야 되나? 촉촉해요. 이것도 써보셔야지 그 제형 질감을 아실 것 같아요. 입술에. 손등 말고 입술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키스 마이 에어리 매트 립스틱 05번 딥노즈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요. 립스틱이. 이게 원래 본품이에요. 본품인데 이만큼을 썼어요. 제품을. 뷰티 유튜버를 저도 하다 보니까 화장품들을 정말 정말 많이 제공을 받기도 하고, 시딩을 받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립스틱도 진짜 집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만큼 썼다는 거는 말다 했다는 거죠. 매트한데, 이곳 역시도 너무 부드럽게 매트해서, 아무리 아무리 더 바르고, 한 10번, 15번, 20번 더 발라도 각질이 안 생겨요. 벨벳 립 이런 페이드 코랄 입술 오버립 할수 있는 제품을 바른 다음에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예쁘죠, 색깔. 이것도 진짜 발라보셔야 아는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온라인 전용 제품이에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온라인 제품에 진짜 꿀템이 많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벨벳 듀이 틴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도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담당, 그 브랜드 담당자님한테 이거 왜 오프라인으로 안 내놓는 거냐. 너무 좋은데. 그 얘기를 했을 정도고, 이 제품 역시도 시딩 제품을 이제 테스트 제품을 받았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따로 팀원에서 1대1 하길래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구매를 해서 또 다시 쓰고 있는데, 진짜 온라인 제품에 정말 꿀템들이 많고, 립 제품 있죠? 온라인 전용의 립 제품. 그런 제품들이 가격대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높은데 저렴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네이처 리퍼블릭 온라인 몰도 이용해 보시고, 온라인만의 특화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네이처 리퍼블릭의 오프라인 제품들도 테스트해 볼수 있는 제품도 많고, 기프트적인 것도 좀 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처 리퍼블릭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이쁩니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왔고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네이처 리퍼블릭 직원분들과 함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초상권이 있고, 나중에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찍을 수는 없고, 기프트 전달 과정, 그런 것까지만 찍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거는 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해오면서 사랑을 받고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그 네이처 리퍼블릭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에 담당자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와 함께 담당자분한테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년 전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고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덕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착한 일에 착한 화장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이처 리퍼블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간이 이제 영유아부터 고3까지 같이 있는 데인데, 애들은 뭐 개성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서 저희는 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해서 내 스튜디오 놀러 오면 좋겠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머, 은유진이 어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한번 놀러 오라고 해야겠다. 네. 그린더마가 아니라 이거. 아니요, 이것도 챙기고 우와, 그린더마도 짱. 챙겨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린더마 그 하나 챙겨온 거 저희가 이건 진짜 좋은데. 이거를 박스가 9개여가지고 54개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크림이랑 세럼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이게 민감성 피부에도 다 자극 테스트 통과하고 되게 그래서 예민한 피부들도 잘쓸수 있는 거여가지고 세럼이랑 크림이랑 같이 쓰면은 되게 보습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완전 대용량이어서 애기들 바디크림. 맞아요. 몸으로 쓰... 이게 190ml여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순해요, 이거. 그래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입술에다도 바르고 아이크림 대신 쓰거든요. 가 와야 돼. 엄청 많이 줬어. 아, 좋아요. 네. 네. 그럼 애기들이 일어났길 바라면서 애기 방으로 가볼까요? 잘 났네. 네.